현재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검색어에 초깨비를 검색하신 후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감사. 네, 유튜브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깨비예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볼 컨텐츠는요, 바로 오랜만에 돌아온 포켓몬 빙고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정말 오랜만에 포켓몬 럭키블럭 빙고를 가져가 왔는데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댓글로 포켓몬 럭키블럭 빙고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포켓몬 럭키블럭 빙고에 대해 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방송 재생 목록에 가시면 포켓몬 럭키블럭 관련해 이제 럭키블럭 빙고, 네, 이렇게 돼 있는 컨텐츠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거기서 찾아보시던지 아니면은 상세 목록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더보기로 클릭을 해주시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글을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 그 룰 보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는 눈이 없습니다. 오늘 스킨이, 제가 오늘 눈을 준비를 안 했어요. 까먹고 제가 눈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상당히 네, 무서운 공포스러운 스킨이네요. 아, 그리고 오늘의 최고의 댓글! 빠밤! 오늘 최고의 댓글 달아주신 두 분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근데 포켓몬 럭키블럭 빙고가 이게 한 명이서 진행하면 네, 혼자서 진행은 절대 못하는 컨텐츠라서 오늘은 특별한 글을 모셔왔습니다. 과연 누구냐고요? 저기요!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켈이에요! 빠밤! 네, 누구요? 지클입니다. 지클. 뭐야? 엄청 활기차신 분이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네. 지클님과 네, 여러 가지 영상을 조금 찍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스킨이 상당히 좀 닮은 스킨을 이렇게 끼고 오라 했는데 네, 포켓몬 이렇게 저와 비슷하게 끼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클님. 안녕하세요, 쌍둥이입니다. 아, 왜? 아, 쌍둥이에요 우리? 난 너 같은 형제를 둔 적이 없어. 아, 진경? 아니 눈이 보면은 이렇게 눈이 짝재져 있잖아요. 김 두 개 달아 놓은 것 같다니까 이거. 눈 없는 것보단 낫죠. 아, 그런데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우리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바로 가시죠. 오늘 럭키블럭, 픽셀몬 럭키블럭 이렇게 총 17개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 100짜리, 럭키블럭 100짜리랑 그리고 네, 그냥 럭키블럭 행운도 아무것도 없는 럭키블럭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여기 창고 보시면은 뭐 이거 제 룰 보셨죠? 그 전 뭐 이렇게 페이지 한번 보셨죠? 그럼요. 아, 그렇죠. 준비성 철저하시네요, 그래도. 준비성 철저하고 매력적인 남자입니다. 예? 아, 매력적인 걸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자, 누구 먼저 깔래요? 그러면은 저부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입맛 따지기 테스트용. 오케이. 빨리 해주세요, 빨리. 네, 돌아가. 짜잔! 이게 뭐야? 제 사랑을 받아주시겠어요? 아무 이런 거 주셔도 전기주얼이네. 이거 좋아요. 감사합니다. 잘 받겠어. 아니 이거 터질 수도 있거든요. 한 번씩 TNT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멀리 가서 좀 까보죠. 자, 이쪽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자, 저 까볼게요. 하나, 둘, 셋! 아야! 엘레이드 아닌가 이거? 엘레이드 가고요. 자, 그러면 우리 지클님, 이제부터는 이렇게 같이 갈 거예요. 갑니다. 3, 2, 1, 뾰롱! 오! 거북왕! 우와! 거북왕! 레디안? 아니, 뭐야. 무슨 포켓몬이 그래요? 일단 잡아놔요. 뭐, 잡아놓으세요. 자, 또 까보죠. 3, 2, 1, 뾰로롱. 럭키 픽스. 오, 행운 하나 붙어 있다. 오케이, 좋아. 뭐 나오셨어요? 마스터볼이 나왔습니다. 아, 마스터볼 다시 채워주네. 좋아, 좋아. 자, 마저 까보죠. 3, 2, 1, 뾰로롱. 오, 야, 잠시만. 내가 이거 행운 나오면 안 되는데. 아, 뭐야. 다이아몬드랑 에메랄드랑. 이거 뭐야. 포켓몬 나와야 되는데. 아, 안 올라오네, 이거. 자, 마저 깎대요. 그리고 번개. 아, 잠시만. 우리 생각해보니까 룰 위반했어요. 룰을 위반한 것 같아요. 아, 생각해보니까 우리 이거 먼저 달아놓고 있었어야 됐잖아. 아, 참. 초성을 안 달고 왔으니까요. 아, 빨리 얘기해줬어야죠. 아. 달고 뭐 어차피 포켓몬 이제 뭐 그래도 럭키블럭 한 8개 정도 있으니까 일단 그러면은 이 포켓몬 데 깐 거 있죠? 이거는 그냥 냅두죠, 안에. PC에 넣어놓을까요? 네네, PC에 넣어놓고 그냥 뭐 아,
아 이거 포켓몬 럭키블럭 빙고 이거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아 참 이 댓글로 또 저번에 내가 저번에 댓글로 이제 뭐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포켓몬 럭키블럭 뭐 아 저 상성 아직 잘 모를 것 같아요 이런 댓글 달릴 것 같네요 라고 하자마자 막 댓글로 막 뭐 조케미님 뭐 너무 못하시네요 여러분 지금 상당히 좀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아 오늘도 또 많이 돼요 보면은 조케미님 너무 멍청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댓글 달릴까봐 좀 두렵거든요 지금. 일단은 여기 기욱이랑 지은 여기다 달고 아 뭐야 나만 느렸잖아 나 다 안 된 줄 알았는데 여기다 마지막 피우고 자 오 좋아 자 이렇게 저도 다 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대로 까볼게요 일로 오세요 뭐를 까보도록 합시다 하겠습니다 저 뭐야? 아 깜짝 뒤에 펠리콘 있어요 펠리콘 저 지클님 닮았네 지클님이랑 반박이네 뭐라고요? 아 지클님이랑 반박이잖아요 아니요? 저는 여기는 꽃 같은 남자입니다 예? 제가 민들레 같은 남자? 아 그럼요 제가 또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아 그럼 맞아 여덟 개 까보죠 가보죠 뾰로롱 뭐야 이거 뽀뽀라다 뽀뽀라 뽀라 아 왜 오라는 거야? 내 볼이 거의 빨려 들어갈 뻔했는데요? 자 마저 까보죠 3, 2, 1 뾰로롱 뾰로롱 타우린? 오 타우린 좋아 풀사이저다 풀사이저 자 일단 저 비읍 있는지 볼게요 이거 쌍도 그거 되거든요 걸리거든요 비읍 있다 오케이 자 저는 비읍 됐습니다 뭐 걸리신 거 있나요? 저는 아켄을 잡아서 똥드랑 이행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뭐야 이거 이거 보호색인데 이거 완전? 아니 이행이에요 아 그렇죠 이거 아 또 다른 거 달고 이거 색깔 비슷하다고 이거 보호색이라고 또 이거 아니지 자 갑니다 3, 2, 1 별로롱 뭐야 아 풀주얼 풀주얼 아까 저에게 전기주얼을 주셨으니까 제가 저 님에게 이제 이렇게 풀주얼을 선물하겠습니다 별로롱 이게 조금 더 비싼 것 같네요 아 그래요?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참 아 괜히 줬나 3, 2, 1 뿅 불가사리 이거 불가사리 아닌가? 뭐 나왔어요? 맛있는 물이 나왔어요 와 삼다산이에요 제주 삼 아, 거기까지 별가사리다 아 이거 아까 비읍 떠가지고 이거 없겠네 자 마저 까보죠 뿅 뿅 뭐야 뿅 뭐라 올라나 아무것도 안 나와 이거 꽝인데요 아이고 환불해줘요 빨리 환불 갑니다 아예 안에 감자? 안 나왔잖아요 아참 이거 까보죠 뿅 메타모! 오! 메타모! 오! 메타모! 메타모! 뭐 나왔어요? 기술머신 나왔어요 아 기술머신 뭐 나왔어요? 네. 시저 크로스! 뭐야 방금 뭐예요? 연기하신 거예요? 저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저 미음 걸렸거든요? 저 미음 걸렸으니까 나 이제 이거 하나만 하면 된다 이거만 하면 된다 아니 처음 하시는 건데 이거 지시겠는데요? 아니 저의 출력을 안도 공개를 안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도 뭐 아직 더 많이 남았으니까 갑니다 뿅 뭐야 야 잠시만 야 이거 말도 안 돼 저 귀여워 그래요? 아 그래요? 아쉽네 잠깐만 저 오글 잡았는데 오글 없네 뭐 칠색조 와 아깝다 연관이 안 되네요 뭐 그래도 뭐 되겠죠 곧 아직 다섯 개 남았잖아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뭐야 무장조네 아 나도 칠색조인 줄 알았어 순간적으로 자 이거 아까 무장조 무장조면은 뭐 미음 있으니까 마저 까보죠 자 100짜리 한번 까볼게요 이제 하나 둘 셋 진짜 너무하잖아 이거 방금 뭐예요? 드론놈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아 저 주세요 뭐 나왔다고요? 멘트 아니 오늘 이거 100짜리 까신 거 맞죠? 아 예 맞아요 아니 100짜리에서 이런 건 나오네
아, 저 뭐나 지금 니드킹 나온 것 같거든요. 니은 나온 것 같은데 니은? 아, 나 니은 없다. 어? 전툴라가 나와버렸잖아. 어, 뭐야? 까졌어요 벌써? 아니, 아까 거. 어, 뭐야? 어, 근데 나... 연관이 안 되네요. 아니, 왜 이리 연관이 다 안 돼? 이렇게 띄움띄움 있죠? 아이, 참. 아, 안 되겠네. 나도 이거 빨리 까야겠다. 자, 가보죠. 하나, 네. 둘, 뿅. 어, 부부부부부. 서비스. 뭐야? 이상의 풀이죠, 이상의 풀. 또 동그라미인데요. 아, 이상 꽃, 이 꽃이네. 죄송. 아, 죄송. 아, 또 댓글로 무서운데 이것도. 댓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엇이 좋은지도 모르면서. 가보죠. 자, 3, 2, 1. 뿅. 오, 7세트. 아, 7세트. 아니, 이거는 루기야. 뭐라세요? 어, 질뻑이 나오셨네. 질뻑이 나왔어요. 와, 뭐야? 대박! 루기야! 아, 와, 루기야. 잠시만, 리유 리셋. 아, 어, 개 이득 봤네. 리얼이 없어서. 어? 못 쓴다. 아, 뭐야! 아, 나. 야, 마지막에 뭐, 모든 기운을 걸어야지, 뭐. 갑니다. 마지막. 3, 2, 1, 뿅. 와! 진세토! 뭐라고? 뭐야, 질색 중타. 그럼 중타 방법 기분 탓이죠? 야, 키우. 오케이, 좋아. 칠색조. 어, 칠. 까라롱! 치읓 없나요? 아, 이거 치읓이네. 이거 치읓. 이거 치읓. 아니, 맞네. 맞나? 이거 치읓 아닌가요, 치읓? 어, 이거 착시현상. 어, 착시현상이 갑자기 보일라요. 어, 어. 아니. 어어어아 치읓 어. 아,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러면 뭐 근데 오늘은 둘 다 안 나왔네요. 결론은 둘 다 안 나와서. 어, 뭐야. 아, 둔타. 아쉽다 이거. 아, 그러면은 뭐 뱀픽은 없는 거고, 네, 뱀하는 건 없는 거고, 그러면은 나온 저는 비읍이랑 미음 포켓몬만 써야 되고, 네, 지클님은 그러면은 치읓, 디귿, 지읒, 그리고 이응, 이 중에 하나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그러면은 하, 뭘 써야 되냐. 자, 비읍. 아, 너무 망했는데 저. 어떡하지. 와, 저 완전 망했는데. 어, 어떡하지. 아, 못 쓰실 거예요 지클님. 저도 쓸 게 없네요. 아, 그래요? 아, 뭐야, 우리 둘 다 쓸 게 없으면 어떡해. 오늘 칠색조 한 마리 믿고 가겠습니다. 아, 칠... 너무하다 진짜. 칠색조. 야, 나보다 더 좋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남자의 배틀 과연 누가 이길까요? 자존심을 건 그들의 배틀 지금 시작합니다. 3, 2, 1. 그가 돌아왔다. 최고의 멋쟁이, 최고의 크리에이터, 최고의 요즘 핫한 크리에이터 초게미. 그리고 그를 대적하는 자. 아, 저 귀여워. 아예. 저는 소개 안 해주세요? 아, 알았어요. 소개 원해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아, 알았어요. 그럼 다시. 오케이, 자, 컷. 최고의 민폐남, 최고의 똘마니, 최고의 재미없는 노잼 크리에이터 지. 예, 맞습니다. 아, 인정하면 어떡해. 자, 저희 이렇게 해가지고 60레벨 전부 다 마쳤고요. 자, 뭐 지클님, 아, 뭐 지클님은 뭐 어떤 포켓몬 오늘 가지고 오셨나요? 저의 대망의 포켓몬은 이상의 꽃. 오, 이상의 꽃. 자, 그리고 칠색조. 우와. 마지막으로 전툴란을 갖고 왔습니다. 오, 대박인데요? 아, 근데 나 큰일 났는데. 저는 메타몽 아쿠스타 루즈라. 아, 이게 뭐야, 내 포켓몬. 아, 잠시만, 나 어떻게 진짜 이거 지겠는데. 아, 뭐 그래도 어, 조금 상승은 있으니까, 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지클님 대 저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가시죠. 루즈라는 배틀을 시작했다. 오케이, 자, 덤비세요 지클님. 자, 봅시다. 어떤 비주얼 사용할까? 전툴라가 적기 타입이라서 이건 잘.
참. 얼음 타입 있네. 이거 뭐야? 파운더스. 얘 뭐야? 뭐야? 잠시만. 뭐야? 스웨트 키스. 키스 미 달링 키스. 아이스크림 기술명도 좀 얘기해줘요. 가나 썬더 베이브. 얘 뭐야? 와. 이거 스위트 키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기술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아 파운더스도. 아 마비 상태 들어가가지고 안 돼. 아 어떡하지? 잠시만. 이러면은 크라 메타모. 메타모. 자 크라 트랜스폼. 아씨. 아 뭐야? 안 되겠다. 크라 메타모. 똑같이 벗겨 왔는데 뭐 기술이 썬더 웨이브. 썬더 웨이브. 아하 좋았어. 서로 마비 걸렸는데. 자 그러면 시그널 빔 슬래시.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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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시그널 빔. 아씨 안돼 안돼 마비 안돼 마비 제발 마비 풀려라. 안돼 메타모 썬더 웨이브. 오케이. 아 이분 포알 못이네. 아 마비 걸린 상대한테 마비를 또 쓰면 어떡해. 이상했고. 태클? 잠깐만 나 큰일 났네. 시그널빔 안돼. 아 썬더볼. 아 어떤거 써야돼. 이거 큰일났는데 이거 타입이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좀 큰일났는데. 이거 도망 못치네. 어떡해. 잠깐만 어떤거 써야될지 모르겠네. 래피드 스핀. 뭐야 나와라 칠색조. 아 이거 이거 상성을 꺼내주시는데 고맙습니다. 워터건! 포트 블래스트. 뭐야? 과연 과연? 안 돼, 워터건! 안 돼! 아, 화염 상태 안 돼! 아, 제발. 아니, 화염 죽지. 지클님. 방금 저 놀렸죠? 아니에요. 아, 나 삐졌어. 아니야. 나 삐졌어. 아니야. 뭐 하는 거야? 화성으로 죽이고. 너무하네. 오늘 제가 이긴 것 같습니다. 아, 뭐야. 처음 오자마자 이거. 아, 바로 이겨버리시네, 이거.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포켓몬으로는 연륜이 있는 사람인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노인 공경. 오인 공격. 아 물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자 아무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 포켓몬 럭키블럭 빙고를 한번 즐겨봤습니다. 오늘 같이 하신 분은 지클님이시고요. 저희가 뭐 지클님과 함께 이제부터 뭐 영상 엄청 하루에 한 개씩이라도 영상 업로드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일부터는 정말 더 재밌고 유쾌한 컨텐츠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그냥 옛날 컨텐츠로 좀 가져온 경향이 있긴 하네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최고의 댓글 달아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우리 팬카페도 여러분들 만들었으니까 우리 팬카페도 가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